네, 아직 커피를 못 마셔서요. 아침에 더블 에스프레소도 하나 주문했습니다. 친구들 먼저 와 있어서 결정을 했대요. 그래서 세 코스짜리 런치 세트로 식사하려고요. Thank you. 스타터라서 뭐 굳이 어우 많이 들었네요. 그리고 근사한 크림향이 솟네요. 겉으로 보기에는 좀 죽처럼 돼 있네요, 제형이. 그렇죠. 귀엽네요. 안녕하세요. 푸드투어리스트 김선웅입니다. 일단 오늘 점심 식사하러 숙소 나와가지고요. 부다페스트 시내에서 친구가 추천해준 식당 향하고 있습니다. 식당 뭐 비스트로라고 하는데요. 그 헝가리 음식도 있고 뭐 이것저것 다루는 모양이에요. 그냥 이 동네에서 한 7년 이상 산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한 데라서 어떨까 싶어가지고 지금 따라 나섰습니다. 네. 친구들 먼저 와 있어서 결정을 했대요. 그래서 세 코스짜리 런치 세트로 식사하려고요. 오, 스타터 그냥 굴라시가 그냥 있네요. 그거예요. 큐컴버, 뭐죠? 오이하고 딜 요거트 들어간 차가운 냉채인가요? 키노아 샐러드 스타터 있고, 파스타랑 뭐, 이것저것 있고, 샐러드 메이저에 리조또나 뭐, 레초. 치킨 스테이크 같은 것도 있고요. 뭐 버거스러운 거. 팟타이도 있어요. Thank you. 아, 친구가 시킨 레모네이드 따라 시켰어요. 다시 한번 시켰는데 몇 번이나 먹었죠, 유럽에서. 엘더플라워 들어간 그 레모네이드입니다. 엄청 산뜻하고 맛있네요. 달지도 않고. 맛있습니다. 오, 향도 좋고 뭔가 토니워터스러운 게 안에 베이스로 있는 거 보죠? 괜찮네요. 아, 토니워터가 아니고 그레이프루트가 아래쪽에 깔려있고 라임도 있고 이러네요. 맛있습니다. 와, 아, 이 정도면 훌륭한 수준의 레모네이드인데? 당연히 기성품 사용한 건 아니고요. 엘더플라워만 뭔가 어떤 주스 같은 게, 시럽 같은 게 어떤 식으로 수급이 되는지 궁금하네요. 이건 한국에서 해도 좋겠어요. 엘더플라워. Thank you. Bon appetit. 네, 굴라시 식당에서 주문했습니다. 스타터라서 뭐 굳이 어우 많이 들었네요. 보통 여기 굴라시는 대부분 소고기 갈비로 하는 게 정석인가 봐요. 가는 데마다 이렇게 청크화된, 청크로 잘려놓은 갈비살도 이렇게 들어있네요. 그리고 뭐 포테이토랑 뭐 당근 같은 거 있고요. 새빨간 게 육개장 같죠? 한번 먹어볼게요. 채소가 다니까 굴라시도 달달하고 또 살짝 칼칼하면서 먹을만합니다. 왜 이렇게 생선 매운탕 같은 거 끓일 적에 어떤 생선들은 달잖아요. 뼈가 우러나죠. 그런 유형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채소에서 우러나와가지고 상당히 맛있네요. 근데 제 생각에 굴라시는 이 정도라면 집에서 해먹는 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Would you like some bread? Yes, please. What is this? 이거 맛있게 생겼네요. 튀긴 소세지, 튀긴 햄인 것 같고요. 잘라가지고 긴 소세지 이렇게 잘라가지고 튀기다 보니까 그냥 꼬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근사한 크림향이 솟네요.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좀 죽처럼 돼 있네요, 제형이. 그렇죠. 손님 먹어봐야죠. 이거는 짜잘한 건 딜인가요? 그럴 리가 없을 텐데. 어, 진짜 딜이네요. 뭔가 피클 주스 같은 게 좀 섞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맛이네요. 크림 죽인데 이런 뭐랄까 새콤한 맛도 있고 그래가지고 딜도 있고 그래가지고 뭔가 딜 피클 주스를 뭐 죽을 짓다가 우유를 크림 같은 걸 부어가지고 만든 듯한 느낌의 음식입니다. 처음 먹으면 특이하네요.
조합이 크림하고 식초가 섞이다니. Just like, yeah. Yeah. 진짜네. 아, 이거 문어 모양으로 비엔나 썰기 했네요, 일본식으로. 그렇죠. 문어 썰기 한 거죠, 이거. 독하네요. 귀엽게 나와있습니다, 이 음식. 귀엽네요. 빨간색하고, 이거는 망고 소스 같은 건가요? 아래쪽은 망고펄하고 뭐. 모르겠어요. 연유 같은 거 섞었나요? 색깔이? 그리고 민트 잎 같은 거 하나 살짝 올라가 있고요. 아, 이거 코코넛 밀크네요. 코코넛 밀크를 타피오카 펄 섞은 거랑 비벼가지고 그 위에다가 산미 살짝 있는 망고 시럽 같은 걸 얹고 가니쉬 같은 거 색깔 맞춰가지고 해서 한번 시뷰라 드셨어요. 맛있습니다. Try to do that. 예, 아직 커피를 못 마셨어요. 아침에 더블 에스프레소도 하나 주문했습니다. 네, 저는 잘란 비스트로라는 곳에서 점심 식사 맛있게 했고요. 아, 이게 제가 조금 실수한 게 메뉴를 정확하게 안 읽고 그 점심 런치 세트 메뉴만 보고 말았거든요. 그 음식 가격이 한 2,000 정도가 나왔는데 그 음료 두 개가 또 2,000이에요. 그래가지고 음식 가격이랑 그 음료 가격이랑 거의 똑같이 가격이 나왔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저는 다시 한번 뭐 간단한 간식 같은 거 먹으러 한번 출발해 볼게요.